지역의 현안들을 날선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 날 두 번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축복의 계절인 봄을 잔인한 계절로 바꿔버린 울진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장의 산불 때문에 터를 잃고 지금도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분들은 이전의 삶으로 언제쯤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깊이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날카로운 취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영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서용 행정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도영 울진산불 이재민 대책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진군 행정복지국 방형섭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지났어도 우리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울진 산불, 그때 어땠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낮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가면서 현재 4천 명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최악으로 기록될 이번 산불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숲이 사라졌습니다. 산골짜기에 있는 집 대부분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불에 타고 무너졌습니다. 눈물도 안 나고 솔직히 너무 참담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건 울진의 완전 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상 최장의 산불이라고 하잖아요. 열흘 가까이 타올랐던 산불인데 우리 대책위원장님께서는 현장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때 분위기,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림이 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다는 것은 저희들 소리 이재민들이 그 당시에 얘기했던 불을 도깨비 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발화 지점은 2,300m 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2,300m 후방에서 다시 불이 치솟습니다. 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2,300m는 그냥 한 번에 뛰어넘는 이런 불이 사방으로 번지니까 뭐 소방관들조차도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고 저희들 역시 대응할 수도 없었다. 이게 3월 4일에 이 두천리 도로변에서 이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났는데 이 가뭄도 있었고 건조주의보도 있었지만 당시에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분 것이 아니라 하루 걸러서 계속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 불씨가 여기 옮겨 붙고 저기 옮겨 붙고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천만다행이었던 것이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재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산불이 나고 나서 너무 순식간에 연기가 앞을 가려서 다시 집으로 가려고 생각조차 못했다. 그러니까 대피하기에 급급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이 재산피해 액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총 피해 금액이 한 1,700억 정도 됐고요. 그중에 또 이 사유재산도 228억 원이나 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 면적은 무려 2만 1천 헥타나 됩니다. 이 서울시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 되죠. 또 이 산림 피해는 1만 4천 헥타르 정도입니다. 이 1만 4천 헥타르가 축구장 한 2만 4천 개 정도. 예. 또 그리고 울진 전체 산림의 15%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고 이재민은 한 331세대 468명 정도 생겼고 지금 현재는 그 이재민이 그 193세대입니다. 그중에 181세대가 임시주택에 저희가 준비한 임시주택에 들어가 있고 181세대 중에는 지금 현재 82세대가 주택을 건축 중에 있고요. 6세대는 이미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네, 181 세대 분들이 임시주택에 여전히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네. 이제 한파가 불어올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전으로 좀 돌이켜보면은 폭염도 견뎌야 했던 여름을 또 버텼잖아요. 장도영 대책위원장님께서 임시주택 생활을 좀 하고 계시죠? 예. 사실 만만치 않은 생활이었을 것 같거든요. 임시주택이라는 말 그대로 임시주택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임시주택을 놓기 위한 장소만 골랐을 뿐이다. 네. 그래서 이런 데 놓다 보니까 자 여름에 그늘 하나 피할 데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무리 안에 에어컨 시설이 돼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바닥에서 나는 지열하고 이러는 거를 접한 이재민들은 진짜 여름 내내 고통의 나라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겨울이 접어들었잖아요. 네. 이 겨울이 앞으로 이 기나긴 겨울을 어떻게 나야 되는지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걱정이 대단 같습니다. 지금 이 울진 산불 나고 사흘 만에 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는 바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지역 선포가 되면 다 끝났다, 이 지원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실제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지면 이 지원이 되는 부분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이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구역은 크게 저희가 일반 재난구역과 특별 재난구역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반 재난구역으로 이제 선포된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국세 납부 이외, 지방세 감면 한 18가지의 어떤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 이와 같은 18가지의 혜택 외에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TV 수신료 등 감면을 포함해서 한 12가지의 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특별 재난지역이 되면 한 30가지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마저도 이제 국민들 관점, 이재민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또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름하고 내용하고 굉장히 갭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특별 재난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것들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게 크게 현실적으로 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라는 아쉬움은 남거든요. 네, 특히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잃어버린 분들한테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됐다라고 하면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을 정도, 그러게요. 복구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기대하기 마련인데 실제 이 지원금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집이 전소가 됐는지 반소가 됐는지에 따라서 지원금 액수도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주택 지원금을 더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와서 일부분 오른 부분이 있지만 이걸로도 사실 턱없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게요. 대책위원장님께서는 실제로 지원을 네. 받으셨으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고 혹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 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 지금 정부 지원금 우리 이재민한테 지급된 돈이 지금 얼마신지 아십니까? 3,800만 원. 그렇죠. 이거 다죠. 더 이상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나온 건데. 예. 그렇다면 이거 초기에는 1,600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한 요구한 결과가 3,800이 다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자 그러면은 대통령도 당선인 분에서도 왔어서 했었고 후보실에서 와서 한 약속 이런 부분이 고작 3,800으로 끝났다. 다 해준다고 정부에서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놓고 이거 3,800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집이 전소된 사람들 3,800만 원 가지고 집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 성금에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네. 이런 겁니다. 이게 특별 재난지역 선포되고 정부 지원금이랑 이 국민 성금, 국민들께서 많이 모금을 했잖아요. 이게 또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다른가요, 교수님? 특별 재난이 선포가 되면 이 정부 지원금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플러스에서 저희 국민 성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이고 실행 주체는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집행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국민 성금은 국민들의 기부에 의해서 뭐 조성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행 주체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성금을 모금한 단체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이 있어요. 이 성금도 재난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지진 등은 자연재난이고요. 자연재난을 통해 모인 성금은 의연금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이걸 배분할 때는 저희가 재구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산불을 비롯한 화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그다음 폭발사고 등과 같은 건 저희가 사회재난이라고 부르고요. 사회재난을 위해서 모인 성금을 저희는 기부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태풍 힘남노는 자연재난이라 의연금이 지급이 되고요. 울진 산불은 사회재난이라 기부금이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분 기준과 관련해서는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피해 내용에 따라 성금이 의연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상한선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기부금은 이제 모집 주체인 이 주체들이 협의해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시기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지원금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따라서 그때 좀 틀려지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험 단체 지금 그 이겁니다. 예, 그래서 재해구호협회가 소위 말해서 우리 지금 이재민들은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도 힘 없어요, 솔직적으로. 예, 공무원 뭐 국장 부군수 심지어 군수님까지 가가지고서는 재해구호협회에서 매달릴 수밖에 지금 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해구호협회가 이렇게 높은 데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재민이 되고 나니까 이걸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중에 우리 울진군이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답답한 면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부금을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모금단체에서는 국민성금을 이 위로 격려금의 이런 성격으로 보고 그 반면에 이 피해 주민들은 이 보상이나 배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거기에 차이가 있고 기부금을 배분하는 주체가 모금단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재민을 돕고 복구 활동을 하는 것은 모금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여기에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런 구조적으로 좀 잘못됐고요. 기부금 배분 절차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 광역자치단체 두 군데하고 이번 경우입니다. 두 군데하고 모금단체하고 이 협의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 협의체에서 이 지원 대상이나 지원액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서 이 모금단체 배분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우리는 참여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서. 그러나 이 주민 요구가 워낙 많고 이러니까 지난 우리가 지금 10차까지 그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지난 10월 달에 한 9차부터 이제 두 번 이제 저희가 그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이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거기도 사회재난에 대한 이 기부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잘 없습니다. 없어서 이 제일 큰 기준이 뭐냐 이러면은 과거에 지원했던 사례.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고성군 산불 그 지원 사례가 우리 지급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에서 이 물가 상승률, 뭐 자재 상승비,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된 건데 저희들은 실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권한은 없고 피해 주민들은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참 난감한 때가 많습니다. 이래저래 가운데 끼어서 그렇죠. 좀 답답하다 느끼실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아닙니다. 그거는 이래저래 낀 거는 저희 이재민들이 이래저래 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즉 그렇죠. 예, 네. 재해구협하고 이 행정하고의 가운데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해놓은 가장 가깝게 있는 건 군하고 상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군에서 모든 거를 자 우리가 원하는 이런 면을 원합니다라고 가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구를 했을 적에 국장님 알고 계시지만 자 우리 권한 없으니까 재해구협회가 가서 거기 갔다가 얘기를 하시라. 우리 재해구협회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 재해구협회에서는 군에서 올라온 대로 자기들은 집행만 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재민들은 어디로 가요? 제2구 협에서는 군의 올라오는 행정 그대로 따라서 집행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군에서는 우리의 고난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제2구 협회 쪽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이게 지금 이 논리에 우리가 여기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군이 중간에 끼었다는 이건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제 역할은 그런 겁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에 건의를 하는 거죠. 전수된 주민들은 이렇게 요구를 한다. 자, 평당 700만 원 요구를 한다. 반영해달라. 그럼 또 그걸 갖고 가죠. 그런데 그 협의체에서 이제 그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은 그런 역할밖에 못 하고 요구를 하니까 문서로 해갖고 제고 협회도 보내고 다 보내고 뭐 이런 역할밖에 못 하고 전화로 또 이 형편을 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역할밖에 사실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의체를 통해서 벌써 1차, 2차, 3차 성금에 대한 지원금이 배분이 예. 되긴 했는데 네. 이게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총 모금액이 827억 원인데 이 중에 지금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성금 저만큼 모아놓고 왜 이걸 빨리 배분을 안 하냐 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400억 정도의 국민성금이 남아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군에서는? 현재는 400억까지는 안 되고요. 380억 원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네. 이제 모금단체에서 얘기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한번 지급하면은 이게 선례가 돼서 다음번 어떤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이만큼 모금이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 이런 어떤 저 모금단체의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모금이 많이 됐다 해가 많이 줄 수 없는 입장 개인별로 피해 주민들에게 그럼 나머지 뭐 하느냐 나머지는 이 모금된 액은 그 지역에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지역에 필요한 공동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제 이 모금단체의 지금 잔액에 대한 지금 구상인 걸로 그러니까 알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예. 이재민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왜 국민이 낸 성금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산불이 울진 지역에 이렇게 나고 동해 쪽에 같이 이렇게 났으니까 여기에 성금을 낸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거를 왜 제2구 협에서 돈을 남겨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우리 지역에 쓴다는 거죠. 산불 나는 지역에 공동사업으로. 그렇죠.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재민한테 써야 될 돈이 왜 지역에 공동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이건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2구 협에서의 어떤 입장, 왜 이 선례가 되면은 계속 거기에 맞춰가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것도 네, 맞는 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거로 금액을 요구를 해가지고 현실 프로그램 지도답게 지금 날선 입장의 대립이 있는데요. 제도 개선의 문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금들이 늦어지는 이유 이런 부분들도 제도에 대한 문제가 좀 있겠죠, 교수님? 예. 제도상 저희가 실제로 보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 오랫동안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재난이 발생하면 그렇지 않죠. 이재민들은 빨리 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근데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 조사에서 보상까지는 일정한 정도의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는 걸 좀 저희가 이해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1차 때 논란이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주 주택에 대한 지원인데요. 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거주를 하고 있는 데에도 무허가란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대책위원장님. 예. 저희들이 193가구가 임시주택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군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거는 248가구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55가구가 남잖아요. 네. 55가구는 뭐냐? 이게 비상주나 비거주주택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이 55가구에 대한 보상이 다 이게 잘못됐다고 판정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분명히 합법적인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또 전체가 다 합법적이다.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주 주택만큼은 반드시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재조사를 요구를 했고 이건 불합리하게 지급된 것이니까 조사를 확실히 해서 이건 환수 조치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 비상주주택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네, 맞습니다.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고목리에 이제 그 피해 이재민이 이건 전소가구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비상주 주택의 기준점을 지금 현재 안 살아 또 1년에 한두 번 왔다 간 사람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예예. 예.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 고목리에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집만큼은 40년 전에 이분이 집을 떠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40년 동안 한 번에도 여기 왔다 갔습니까? 40년 동안 이 사람이 1년에 한두 번에도 왔다 갔다 하면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이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던 사람이고 이 집에 대해서는 그 동네 사람도 사실 모르는 이런 존재한테 돈을 나간 거 아닙니까? 9천만 원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 집에 살아가지고 우선에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이 자기 집 권리 행사도 못하고 군에서 이런 행정 때문에 자기는 월세로다가 지금 세입자로다가 판정이 나서 세입자 5,400 받은 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사례, 이건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대책위원회에서 이런 거를 조사해본 결과 이게 몇 가구가 되는데 이런 거는 지금 군에서는 전혀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분은 고목리에 김모 씨 하는 분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집주인이 아니에요. 그 자기 집이 아닙니다. 아니고 세입자인데 원주인한테 집이 소실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 당연히 줘야 되지요. 다른 세입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자는 세입자 따로 주고 원집주인 또 전소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합니다. 그 경우입니다. 그 경우인데 이 경우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요. 그다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택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은 정부 생활안정지원금 중에 이 주거비 지급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거용 중에서 전소, 반소, 그 다음에 뭐 주거불가, 세입자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 빈집이나 흉가, 폐가 이거는 직접 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해서 제외를 시킵니다. 시키고 주거나 성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게 이제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이 정부 기준에 이 주거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주거. 며칠을 살아야 주거냐? 주민등록법을 따를 것이냐? 무슨 법을 따를?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또 규정이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러면은 자, 주거가 뭐냐? 간헐적 거주라고도 얘기합니다. 주거라는 것은 이 생활 도구가 갖춰져 있고 누가 봐도 보일러도 있고 안에 싱크대도 있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가재 도구라든가 갖춰져 있고 또 그 사람이 1년에 몇 번씩 실제 와요. 또 이 주무시기도 하고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그러니까 간헐적 거주 주거로 바꿔요. 그다음 제가 그 말씀을 잠깐만요. 네, 말씀을 끝까지 듣도록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조사도 재구호협회에서도 믿지를 못해요. 이제 이재민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재구호협회에서 손해 사정인을 투입을 했어요. 손해 사정인 조사는요 실측했고 위성 사진까지 해서 보증까지 다 한 그런 조사 내용입니다. 전부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자 거기 역시 저희들하고 이견되는 게가 있습니다. 아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서로 이제 소명을 하고 있는데 이 몇 가구만 소명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이 안 되는 가구는 환수 조치합니다. 이제 위원장 말씀처럼 환수 조치를 하고 포항시에 이번에 그 수해 났을 때 저희 군수님이 바로 가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군수님. 이 또 재조사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시장님한테 아예 이 저 손해 사정인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십시오. 꼭 그 건의해 주십시오. 공무원도 힘들고 피해 주민도 힘들고 힘듭니다. 이런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앞에 부분 저희가 실거주라고 하죠. 이게 비상주하니까 아마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할 텐데요. 실거주라는 용어를 저희가 더 많이 쓰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실거주와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돼서 지금
고성에서 산불 나고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아직도 지금 소송, 환수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소유관계를 갖다가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저기 손해사정인 동원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보다 철저한 또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울러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저희가 이번 울진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900만 원 정도까지 제가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그건 최대 상한선입니다. 거기에 이제 월세로 치고 그러면 그것보다 금액이 굉장히 적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이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전파와 관련해서도 포항 지진 이후에 두 배 정도 이렇게 전파된 주택에 대해서는 두 배 정도 이렇게 상향을 한 사례가 있고요. 2000년도에 또 사망과 관련된 위로금도 또 현실적으로 약간 좀 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저희가 계속 사례가 쌓이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빈집에 대한 정의도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통계를 잡고 있는 빈집이 한국전력에서 전기가 들어가는 전기세를 납부하는 걸 기준으로 이 빈집 정의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나는 하는데 전기는 안 쓰고 있다. 이 부분도 실제 손해사정인이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아까 그 세입자가 40년 가까이 거주했다라고 하면 이 집에 대한 점유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부분을 또 따져봐야 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1차 지원금의 경우에는 긴급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조사가 조금 덜 이루어지더라도 지급이 됐었는데 때마침 그때 시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보니까 울진 내에서도 이 부분을 빠르게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이 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 언급하신 것처럼 이 기준과 관련해서 좀 명확한 이 법령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살다가 이제 자식들 분가시키고 어쩌고저쩌다 보면 이제 집이 필 수도 있고 사람이 안 살면은 이제 헐어지긴 금방이잖아요. 뭐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 집 망가지는 건. 당신이 고쳐서 평생 사십시오. 라는 식으로 해서 얻어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뭐 때려 어떤 사람들은 뭐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고쳐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에 이 화재로 인해서 다 소실이 된 겁니다. 남의 집이니까는 우리는 문서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낼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자가주택 사람들하고 우리 세입자분들하고 이 격차가 많죠. 그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집은 택도 없고요. 일단 그 나온 보상금 갖고 지금까지 뭐 쓰고 생활하고 그거 하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이동식 그 주택 나온 것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당장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군 땅을 매입을 우리 돈으로 사갖고 우리가 집을 짓겠다고 군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둘라 했는 거고요. 군 행정에서도 해준다 그래놓고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월세 세입자분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아마 군에서도 많이 알고 있지 싶어요. 하지만 또 이 군의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전부 어렵지만 세입자들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나 이러니까 이 세입자들이 이 도시처럼 전세금을 뭐 몇천만 원씩 뭐 이래 주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촌집 그냥 들어가 살다 보니까 이 전세금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 사람들이 이 전세나 월세를 얻어 가야 되는데 울진의 이 주택 사정이 그런 전세나 임대 주택들이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입자들도 상당히 그 형편이 딱해서 이 신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세입자들이 우리 군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러면은 군 소유 땅을 그 수의 매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보면은 예, 그래 줄 수 있는 이 근거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우리 실무부서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로 국공유지를 수의로 매각한 예가 없어요. 없고 또 이 법상 해석도 이견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이 관련법을 중앙부처에다 행정안전부에다 질의해 놓았습니다. 그 질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은 이 세입자의 이런 어려움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 적극적으로 예, 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주택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봤다면요, 지금부터는 이재민들의 생계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하면은 많은 분들이 임업이나 또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게 농기계, 양봉, 과실수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1차 지원 때는 생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 위주로 있었고요. 울진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송이버섯, 울진이 주산지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지원 당시에는 이 송이가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송이 같은 경우에는 이 소나무 숲에다가 자연적으로 이 송이를 재배한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송이 생산량이 얼마가 되는지 좀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로 농산물들의 경우에는 이 과세를 하지 않는 품목이다 보니까 실제 매출액이 얼마였는지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소나무 숲이 많이 타버리면서 당장 피해를 입은 것도 있지만 향후 한 30년 정도까지 다시 송이를 생산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피해도 좀 있었습니다. 울진의 송이 농가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송이를 비롯해서 저기 대책위원장님 사실 뭐 양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묘목하시는 분들 또 임업하시는 분들 과실수 있으신 분들 예. 이분들도 지원금이나 뭐 항목들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예.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렸었거든요. 요건 뭐 제 문제만 가지고서는 한번 거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육아실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41그루가 모두가 다 탔는데 행정에서 조사한 결과 제가 피해 보상 받은 거는 86만 9천 원이 전부다. 86만 9천 원. 예.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 금액이 도대체 얼마를 보상을 해준 거냐라고 했는데 700억뿐이 안 됩니다. 제가 피해를 본 육아실수 중에는 대부분이 다 10년 이상 20년 된 전부 다 육아실수 나무들입니다. 그러면 대봉감나무 하나에도 700원이고 대추나무 15년생짜리도 역시 700원이다. 우리 이재민들 가운데는 거지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똑같이 이런 보상 기준법에서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담당 부서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제 구호 법령 안에는 자, 이 금액이 이렇게 뿐이 안 나왔다. 즉 씨앗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묘목값이라 해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근데 씨앗값으로 적용을 했다. 여기다가 씨앗값이 나무가 씨앗으로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 대봉감나무 20년과 대추나무 20년인 게 씨앗으로 어떻게 심어서 나옵니까? 현실성으로 이걸 보상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송이 말씀하셨는데 송이는 처음에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막 적극적으로 자료도 주고 해서 송이는 지난 2000년도에 3척에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송이는 2차에 지급되었고요. 또 4차에도 지급될 겁니다. 되는데 이 산주에 대한 아까 30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고려해가지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송이는 그렇고요.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정부 지원 단가, 예, 그거는 막 현실성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맞고. 기준 단가가 그래 있으니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 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보완 정책으로 그 이 농업 임업 분야에 대해서 이 보조 사업을 통한 이 소득 지원 사업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예. 그런 것으로 좀 이래
보완을 하려 합니다. 네, 실제로 울진군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이 점차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비거주 주택에 대한 부분도 2차에서는 실거주자만 또 지급하도록 변경이 됐고, 이 송이버섯 피해 역시도 지원하도록 울진군이 노력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진 산불이 일어나고 나서 전 국민들의 마음이 성금으로 모였습니다. 수백억에 달했던 성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모금액,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와 논란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이 모금액이 시기별로 재난별로 굉장히 틀려지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저희가 10년부터 21년까지 11년 동안 이 자연재난과 관련된 의연금, 이 성금 모금액을 보게 되면 1,941억 원 정도 이렇게 모았거든요. 네. 반면에 이 기간 동안 또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622억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간에 모금액 차이가 벌써 나지요. 또 같은 자연재난이라고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요. 11년도 호우, 그다음에 태풍 무이파 왔을 때는 552억이 이렇게 모였고, 17년 포항지진 때는 385억이 모였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재난별로 연도별로 모금액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재난은 있었는데 모금이 되지 않은 해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성금 지급액과 관련해서는 시기별로 또 재난별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강원도 고성 사례인데요. 고성에서 18년도에 산불이 났고 19년도에 이렇게 났는데, 주택 전파된 경우, 전부 파괴된 경우에 지급된 걸 보게 되면 18년도에는 242만 원, 그다음 19년도에는 7,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벌써 30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22년도 저 울진 사례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성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받은 액수가 1억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18년 고성 산불하고 이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46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 성금이 얼마 모이느냐의 차이, 이 차이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하고 또 태풍도 저희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재난인 우리 이번에 발생한 저희 울진 산불 같은 경우는 정부 재난지원금하고 국민성금 합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받았습니다. 반면에 자연재난, 우리 태풍 힌남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전파됐을 때 제가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최대 지원이 돼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도 7배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이는 기준의 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모금이 되면 일단 그 재난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고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연금이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 여기는 이제 지급 상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지금 틀려서 지급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금이 얼마 모이는가는 진짜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금 모금액 수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더라도 이 성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기준 자체는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뭐는 이제 특히 이제 기부금, 이 사회재난과 관련해서는 어떤 상한선을 마련하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례하고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특이하게 좀 비교를 해볼 게 좀 있는데요.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기부금을 모으더라도 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미국 적십자사 같은 경우 하리케인 닥쳤을 때 실제 이렇게 모금을 하게 되면 직접 그 현장에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모집 금액의 49%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실제로 이제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구호 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기부금을 갖다 상한을 설정하는 이런 작업도 굉장히 필요한데, 이 기부금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라는 거에 대한 또 그런 논의도 굉장히 필요한 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 날 이름답게 오늘도 두 분이
굉장히 날선 의견의 대립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은 두 분이서 협력해야 될 관계이시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마음에 남으시는 거 없으시잖아요? 없습니다. 네, 두 분 얼굴 한번 보시고, 네, 울진의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네, 다양하게 앞으로도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